Hello, Spanish in Singapore.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보고 싶은 작품은 그리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품 중에서 고래의 비밀인데요. 제가 동물에 평소에 관심도 많고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서 곧 시간 내서 볼 예정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보고 싶은 작품은 소울이요.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삶의 의미가 담긴 작품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보고 싶은 작품은 문나이트입니다. 저는 마블 히어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맡은 유령처럼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열 씨를 디즈니 캐릭터에 비유한다면 캡틴 아메리카 같기도 하고 왜 웃으세요? 경연적네요, 이게 참.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좀 네. 이렇게 굉장히 액션도 잘하시고 사실 그 다른 작품에서 뵀을 때 액션도 잘하시고 남자 배우분들 중에서도 정말 몸이 예쁜 배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중 씨를 디즈니 캐릭터에 비유한다면 겨울왕국의 엘사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중 씨가 또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도회적인 이미지, 어떻게 보면 조금 냉정한 차가운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고 신중하신 분이고 생각보다 느린 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시영 씨를 디즈니 캐릭터에 비유한다면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기쁨이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늘 활기차고 이렇게 유쾌한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성균 씨를 디즈니 캐릭터에 비유한다면 그 토이 스토리의 우디. 약간 우디에 되게 배려심 있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되게 약간 스윗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